스승님, 과거 도움을 줬던 인연이 최근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도움을 줬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잊어버리는 편인데, 그 인연은 도움받은 것이 고마워 신세를 갚아야 한다며 밥을 사주겠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왠지 질량 차이 때문인지 만나는 게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의 호의를 받는 게 맞는지, 과감히 호의를 거절하는 게 맞는 건지 스승님의 바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그분이 고맙다고 와서 밥 사준다니까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는 뜻이죠? 근데 제가 아까 인연이 다 소중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밥 사준다 하거나 한번 만나서 그분이 마음을 풀고자 할 때는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내 마음 질량이나 내 질량은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내 마음 질량이 이만큼이나 커요. 근데 상대는 요 정도야. 수준이. 근데 내가 옛날에 덕을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분한테. 그리고 그분이 세월 가서 고마워가지고 이제 한번 만나고 싶어 하고 밥을 사러 와요. 뭐 인사를 하고 싶어 해.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질량이 여기거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 거야. 인사를 하러 오는 게. 그래도 거절하지 말고 만나주는 게 맞다. 왜 그런지 이치를 말해드리면, 내가 언젠가 좋은 행을 해서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자 하거든. 그러면 그분이 좋은 인사를 하게끔 해주는 게 그분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복짓게 만드는 것이다. 왜? 사람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도 알고 인사도 할줄 아는 게 도리거든. 근데 그분이 도리를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차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예? 도리를 하게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인사를 하고자 하면 시간을 내서 내가 편리한 시간에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한끼 사고들랑 감사하게 먹고 인사를 받아주란 얘기죠. 인사를 받아준 다음에 그분 질량이 내가 판단했을 때 나는 여긴데 여기란 말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그한 번으로 감사 표시를 하고 인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 또한 이렇게 찾아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 질량 낮은 인연을 자꾸 만나란 뜻이 아니에요. 자꾸 집착하란 뜻도 아니고. 근데 한 번쯤은 만나주고 인사를 하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잘 마무리를 해서 잘 살으라고 말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그분이 매달리는 식으로 인연을 맺고 싶어 하면 잘 말을 해주면 돼요. 나는 오늘 인사 받은 걸로 감사하고 만족한다. 더이 문제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인연을 맺고 만나는 것은 내가 부담이 된다. 나는 그렇게 당신한테 크게 행하려고 한 것도 아니며 인사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게 아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계속 매달리면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인사 받은 걸로 내가 감사하다. 그래 이걸로 만족할 테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각자 인생을 잘 살자. 이렇게 좋게 말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정리하게 되지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상생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상생으로서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상생으로 다가오는 걸 기운을 차단하고 막아버리면 접은 기운도 막는 것이지만 내 기운도 막는 게 돼요. 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다가올 때 내가 막잖아요? 그럼 내 기운도 막아진다고. 저 사람이 좋은 기운으로 올때 내가 받아줘야 저 사람한테도 공답이 되고, 나한테도 그게 공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은혜를 갚고자 할 때는 받아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자 할 때는 받아주는 게 맞고. 그래서 이참에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명절 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거나 잘해주면 명절 때 인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저기 조기를 사서 보낸다든가 뭐 저기 뭐 사과 세트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명절 때 인사를 받으면 어떤 분은 그걸 갖다가 부담스럽다고 막 되돌려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매우 나쁜 겁니다. 매우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분은 좋은 마음으로 정성껏 보낸 것인데 그걸 되돌려 보내는 건 나한테 하느님이 복을 주는 걸 차버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게 뇌물이 아니라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든 사용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공직자야 만약에 근데 이 뭐냐면 과일 세트나 이런 것들이 뇌물성이 있어 만약에 그럴 때는 자초지정을 확인하고 보내든 그건 공익적으로 행동을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물성이 없을 때는 전혀 사가 없는 거거든. 감사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뭔가 청탁을 하려고 이렇게 뇌물성을 띄고 과일 세트를 보내고 뭐 소고기 세트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조기 세트를 보냈어요. 그럼 내가 이게 받았을 때 잘못하면 저 사람 코끼는 아시죠? 내가 이걸 받았을 때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코끼는 꼴이 되거든. 한마디로 약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살펴서 만약에 뇌물성이다 싶을 때는 여기는 탁한 기운이 서려 있는 거기 때문에 보내도 돼요. 근데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줄 때는 받아야 맞다. 그리고 받았을 때 반드시 그분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어떤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한번 선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랬더니 받아놓고 전화도 안 와요. 그래서 내가 한참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해봤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연락을 안 했대요. 그러면 바쁘다 보면 며칠 늦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잘 받았노라고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상생의 기운이고 보낸 사람에 대한 예우다. 근데 받아놓고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이 지나도 연락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만다면 이건 상대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받았을 때는 잘 받았다고 인사를 하고 또 내가 감사 표시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낼 때는 상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게 상생의 마음이고 상대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운기를 살려주는 방법이 되고 근데 내 잣대에 안 맞는다고 무조건 막 그냥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나는 누구한테 받는 거 싫다고 탁탁 거절하고 막 심지어는 손수 들고 왔는데도 거절해서 보내고 이런 짓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느님이 복을 거두기 시작한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복을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나 감사 표시해서 누가 인사를 하거들랑 그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주고 또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더라도 상대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게 상생의 기운이고 서로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다른 착각을 일으킬까 봐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가 돈 봉투를 함부로 전달을 하면 안 되며 돈 봉투는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돈 봉투를 전할 때는 거기에 사가 낄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 봉투를 전달할 때는 순수성인가 아닌가를 늘 살펴야 된다. 물론 음식도 살펴야 되겠지만 음식은 순수한 경우가 90%거든. 아시죠? 음식을 전달할 때는 순수한 경우가 90%예요. 근데 돈 봉투를 전달할 때는 순수성도 있지만 거기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한 70%예요. 돈 봉투는. 그리고 30%는 순수성 있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30%가 순수성이라면 그러니까 이 순수성이 30% 안에 들어갔다면
받아도 되지요. 근데 만약에 조건부에 돈봉투라면 이건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훗날에 대가를 치를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봉투를 받을 때는 이게 순수한 것인지 정말 조건부인지 이런 걸 잘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순수성이라면 내가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또한. 그래야 상대도 복이 되고 나도 복이 돼. 근데 순수하게 그 누군가 성금을 전달했어요. 이렇게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조건도 없어.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 저한테 우리 스승님 저 계룡산에 도원대학당 건립하는데 이렇게 좀 써달라 하면서 어떤 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주를 했어요. 건립기금을 저한테 전달한 겁니다. 그분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 그 성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분한테 복을 짓는 게 돼요. 아무 사심 없이 우리 도원대학당을 위해서 성금을 냈어요. 그럼 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아주 좋은 마음으로 반겨줘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복을 짓는 게 되며 나 또한 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성금 내는 걸 깨끄럼하게 거절한다. 예를 들어 이건 나쁜 거예요. 그 사람 기운을 차단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런 성금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고마워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투를 전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옷을 한 벌 해입으라고 전달할 때도 있고 또 용돈을 쓰라고 전달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은 순수한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건부, 어떤 척탁관계, 어떤 부탁관계 이런 관계로서 봉투를 전했을 때는 함부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뒤탈이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봉투 잘못 받았다가 망신당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돈봉투는 순수한 경우가 30%고 조건부인 경우가 70%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명절 때 감사하다고 돈봉투 이렇게 친척이 주거나 뭐 부모님이 주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자식이 주거나 이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음식을 이렇게 나누거나 또 이렇게 그 성금을 나누거나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보시를 하거나 이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는 아주 득되게 쓸 줄도 알아야 되며 득되게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할 줄 알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